잠깐만 이거. 야 이거 죽어야 이거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이미 죽은 거야.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는 소연으로도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은 힐클럽 레싱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무려 다운로드 수가 5억회 이상. 이거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게임인지는 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가? 시작? 이런 거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나 같은 데도 있을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한 바퀴 고꾸라짐! 이거는 이제 튜닝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 뭐가 효과가 있지? 타이어 튜닝, 차량, 바이크도 있고. 이거 튜닝은 뭐가 좋은 거지? 이거는 엔진, 향상된 엔진 파워를 올립니다. 높은 마력으로 언덕을 오를 때 좋습니다. 세게 나가고, 서스펜션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타이어는 접지력, 상점. 아, 4만원?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짜 주시면 저 날아갑니다. 농담이에요. 일일 이벤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산 이런 거 돌 수 있잖아. 스테이지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느 거는 돈 모으기 좋은 스테이지도 있겠다잉. 저거. 더러워진 거 봐. 야 이거 너무 앞으로 잘 안 나아가지는데? 돈이 더 안 모아지는 것 같아 이게. 오케이, say goodbye. 돈이 안 맞아, say goodbye. 오토바이가 속도는 좋아? 오토바이가 재미 원툴이야? 낭만 원툴이야, 낭만? 낭만은 인정이야? 야, 그러면은 사야지. 낭만 있는 사람, 김낭만, 김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나, 오토바이 엄마야. 바이크? 치마. 게임 회사도 광고로 돈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누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광고를 봤는데 또 광고가 나오고 그 광고를 닫으면 또 광고가 나오고 그 광고를 닫으면 또 광고가 나와. 와 3만개 고객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자 얘들아. 더 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오케이 얘들아 광고 좀 봐야지. 게임회사도 광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얘들아. 자 공략했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애들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나가서 잡아줍니다. 저 아직 먹지 말고요. 자 없앨 때 한번 가서 딱 먹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먹어주시고요. 이거 쳐져 있으니까 빠르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벼주면서 해주시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자 이거 사고 이걸로 달리자. 우와 빠르다. 이거를 좀 이따 엔진만 한번 업그레이드 오질라게 해봐야지. 약간 그러나 변태적인 게 좋아해. 롤할 때도 착지 세나 강심 카탈이나 메인 적 앞에서 기다림 이런 약간 변태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엔진 말려면 바퀴가 제어가 안 돼요. 그건 당신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좀 더 잘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왜 오토바이 탓을 하시나요? 오토바이는 잘못 없는데.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업그레이드가 7단계예요 오, 야, 개 빨라. 야, 이거 확실히 다르다. 야, 도는 거 하고 싶은데 돌다가 죽을 것 같아. 현실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철컹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아야!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아, 도는 거 이거 있네, 여기. 오케이, 이거 하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지? 핵을 만들어 써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고 핵을 써라 이거야?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게임에서 핵 써서 나락을 가라. 뭐 다른 게임도 아니고 이 게임에서 핵을 쓴 다음에 나락을 가라 이 말이야 지금? 굳이? 아니요 힘내세요. 갑자기 왜 힘내래. 나 안 힘들어? 나 안 했는데 갑자기 왜 힘내래? 아, 현질 어떻게 하냐. 현질이 나자. 청계의 보석이라는데 청계의 보석 해병장금 해제 차포장금 해제 한번 해보자. 이거 7700원쯤이야 컨텐츠를 위해서 아깝진 않아요. 정말 랜드박스는 50만 썼어요. 아 컨테이너 렛츠고. 1번 희귀 1번 희귀 앞에 전설. 전설 하나만 망한 거야? 아, 아닌데 안 망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럼 이걸로 시작해볼게요. 아무튼 내 7700원! 내 7700원! 맞아, 오토바이 생겼지, 나, 이제. 그걸로 하자, 그냥. 쓰레기 안에, 아니. 봐봐. 여기서 튜닝. 짜잔. 최고 레벨.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이거만 일단 엔진만 업그레이드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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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괜찮아. 접지력 올려 이제 접지력. 야 이거다. 그래 그냥 저거부터 현질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야. 뭐야 이거 뭐야? 각선민 뭐야 이거? 이 각선민 뭐야? 너무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잠깐 이거 난다 야. 난다고래다. 난다고래 이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죽어야 이거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이미 죽은 거야! 이 정도면 이미 죽었... 아, 이 정도면 죽었는데? 아,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잠깐만. 죽었다. 야, 돈 개 많이 번다. 좋다, 야. 갑자기 이상한 게임이 됐는데? 자, 300.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막 도이지 마. 오, 괜찮아, 괜찮아. 이 바퀴가 길어가지고 어디에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얘가 알아서 가줘요, 그냥. 아, 치팅 보다가! 아, 레드팡팡님.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신 말고 레드팡팡님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과해줬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 원래 인심이 좋기로 유명한 스트리머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봐드릴게요. 잠깐, 아저씨 죽으려고 한다. 이게 지옥이지. 신과 함께 나올 만한 지옥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죽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 좀 똑바로 앉아 있어봐. 그 막 점프하지 말고, 아저씨. 똑바로 앉아 있어. 아, 뭐야, 이거 방금 왜 뒤로 가? 아니, 아, 참. 아저씨!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안녕. 잠깐 어디가 어야 이거 큰일 뻔했다. 어디 가는 거야 이 자식.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으차 으 잠깐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힐크라임 레이싱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한번 깨달은 건 그겁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업그레이드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면 좋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마린도 안녕? 안녕!